제가 요새 좀 자세도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고, 어깨 통증도 좀 심해지고, 일자목이고, 거기에 골반도 불균형이 있어서 다리가 많이 부어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S&P 도구들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좀몇개더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사실 운동 목적이라기보다는 근막 이완이랑 스트레칭, 그리고 자세 교정 목적으로 사봤어요. 이것부터 보여드리면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체형 교정 밴드가 있어요. 요 벨트가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일을 하거나 할때 가지고 다니기가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앉아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게 해주는 요 허벅지 타이 밴드를 샀어요. 요거는 미니 벨트예요.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다리 아래로 내리고 허벅지에다가 요거 이렇게 끼고 있으면 벨트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자세를 좀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는 벨트입니다. 요거는 다나손이에요. 다나손. 똑바로 누워서 여기 목 쪽에 대고 있으면 경추 마사지도 되고 좀등 쪽으로 내려오면 흉추, 그 아래는 뭐 요추, 골반 옆으로 살짝 돌려서 뭐 옆에 허벅지나 아니면 골반 옆쪽 이렇게 다양하게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마사지 도구예요. 이것도 예전부터 좀 사고 싶었는데 드디어 좀 샀어요. 이거는 웨이브 스틱이에요. 이렇게 좀 동그랗게 생긴 돌기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로 좀 뭉친 허벅지나 다리나 종아리, 팔 쪽도 좀 풀어줄 수 있고요. S&P 도구가 좀 다양한데 이거 한번 빠지면 계속 사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중에 한 명이 된것 같아요. 이거를 그냥 사기만 하고 사용을 안 하면 좀 되게 아까운데 사용법을 직접 S&P 센터에 가서 좀 배워보고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잘 사용해보겠습니다. 언박싱 끝! 제가 또 무언가를 샀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으로 산게좀 많아서 사실 이게 뭐가 온지 잘 모르겠어요. 짠! 저도 드디어 헬스장에서 웨이트 할때 신을 반스, 올드스쿨? 그걸 샀어요.
제가 지금까지는 헬스장에서 웨이트를 거의 잘 안 했어요. 하기는 했는데 열심히는 안 했거든요. 최근에 웨이트의 필요성을 느끼는 중이라 많이 알려진 요 반스 운동화를 샀습니다. 몰랐는데 요 앞에가 스웨이드네요. 안 신어보고 그냥 산 거라서 사이즈가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235 정사이즈로 샀어요. 끈을 먼저 좀 조립을... 다행히 안 신어봤는데 235 딱 맞아서 그냥 쓰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외부에 강의들을 일이 있어서 경기도 쪽에 강의 들으러 다녀올 거예요. 지금은 비 안 오는데 이따 비 온다 그래서 우산 챙겨가려고요. 다녀오겠습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새로 산 건데 풀리오가 원래 종아리 마사지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풀리오 목 어깨 마사지기가 새로 나왔더라고요. 제가 요즘 목이랑 어깨랑 너무 안 좋은 거를 느끼고 있어서 마사지기를 찾다가 여러 업체들이 있었는데 많이 들어본 풀리오로 사봤어요. 열어볼게요. 박스 안에는 이렇게 비닐 안에 제품 들어있고 설명서랑 충전기 같아요. 충전기 이렇게 들어있어요. 색깔이 연보라색인데 되게 예뻐요. 이거는 따로 이렇게 빼서 세척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사용을 하고 후기를 한번 남겨볼게요. 오늘의 언박싱은 신발입니다. 크림에서 처음 주문해봤거든요. 신발이나 이런 것들 크림에서 많이들 시키더라고요. 브랜드도 되게 다양하고 제가 예전에 찾았던 제품들도 거의 다 있어서 좀 놀랐어요. 이번에는 나이키에서 운동화를 샀습니다. 이거는 운동할 때 신을 건 아니고 평소에 편하게 신으려고 샀어요. 사실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기본템이에요. 짠! 에어포스 드디어 샀어요. 이게 들었을 때는 살짝 무거운데 신었을 때 그렇게 착화감이 나쁘지 않다고 들어서 샀어요. 사실 신어보지도 않고 그냥 산 거긴 한데
제가 원래 235를 신는데 이거는 정 사이즈로 신었을 때 발이 좀 커 보인다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건 235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하얗고 깔끔해서 예뻐요. 신발은 하얀색이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오늘 퇴근하고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동기 언니 보러 나갈 거예요. 한남동으로 갈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